todas. Yo soy Yaya de Seúl, Corea. Gira mundial de música con Yaya Kim. Esta vez, Argentina. Veux-tu danser avec moi? G 발음이 같이 있으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하면 축구, 그리고 메시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사실 저는 축구의 축자도 모릅니다. 스포츠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특히나 이 축구는 아예 관심 밖의 분야라서 야구 하면은 아직도 박찬호밖에 모르는 저의 스포츠 상식 수준은 이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도 메시는 누군지 알아요. 손흥민을 몰라도 메시를 알아요. 그나저나 아르헨티나 사람들한테 이 축구가 진짜 중요하긴 중요한가 봐요. 제가 그 어디서 농담인지 진담인지 내일 당장 나라가 망한다고 해도 빚을 내서라도 축구는 보러 간다. 어떤 코멘트를 본 적이 있어요. 아 진짜 이 축구에 대한 열정이 정말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축구를 TV로도 안 보기 때문에 근데 메시는 알아 어쨌든. 손흥민 선수도 영국 남자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우연치 않게 처음 보게 되었다는 영국 음식 먹어보는 축구하면 박지성 아니야? 막 약간 진짜 몰라요. 아무튼 말이죠. 저는 이 아르헨티나 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 중 한 분인 피아졸라 탱고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예전에 제가 공연을 할 때도 피아졸라 곡을 많이 커버를 했었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왠지 이렇게 여름이 되니까 남미 쪽 음악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남미 중에서도 아르헨티나 그리고 땅고 그리고 피아졸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괜히 한번 이렇게 지도로 또 펼쳐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죠. 보시다시피 아르헨티나는 남아메리카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남미 중에서 브라질 다음으로 큰 나라이고 또 전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큰 나라라고 해요. 땅이 이렇게 큰 만큼 기후도 다양하다고 해요. 아르헨티나 땅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자 우리 코딱지를 찾아봅시다. 우리 코딱지 대한민국이 요만하잖아요. 아르헨티나가 이만합니다. 아르헨티나가 대한민국의 한 27배에서 28배 정도? 근데 땅은 이렇게 큰데 인구 수는 한국보다도 적어요. 사람보다 소가 더 많다고 하더라고요. 레알입니까? 아르헨티나는 이 목축, 농업하기에 좋은 땅과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르헨티나를 꼭 축복받은 땅이다, 신의 땅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근데 요즘에 아르헨티나가 좀 상황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좋은 자원을 가진 만큼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엄청난 부국 중 하나였어요. 그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남미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된 그런 나라이기도 하고 그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그 지하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일본에서 제일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긴자선 있잖아요. 긴자선 지하철이 모델로 삼았던 그런 지하철이라고 해요. 그리고 땅이 크고 인구 수가 적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아르헨티나 사람은 제가 모르지만 사람들이 대체로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낙천적이고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제가 어디 통계를 이렇게 좀 보니까 우리 그 최첨단 기술과 빠른 성장을 자랑하는 한국이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자랑하는 반면 국가 부도가 9번이나 많은 아르헨티나는 비교적 행복 지수가 높더라고요. 내일 막 망한다고 해도 심적으로 압박감이 없나 보다 그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한국 같으면은 어땠을까 싶어요. 그래서 또 이 피아졸라 같은 사람이 외롭게 음악으로 고뇌를 한 것 같기도 하고 이 통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르헨티나가 상황이 힘들어진 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을 삼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또 이 얘기를 하려면은 정치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그런 나라는 아니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알아서 판단을 할 일이니까 몇 달 전에 우연치 않게 읽었던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
인터뷰 기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꽤 유익하고 흥미로웠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좀 찾아가지고 링크를 더보기에다 이렇게 남겨놓을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다른 나라의 일이지만 우리도 좀 참고해야 될 부분이 꽤 많다고 생각이 좀. 요거는 좀 다른 종류의 이야기이긴 한데 요즘에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젊은 층 사이의 성별 갈등이지 않을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온라인에서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젊은 남녀 친구들 막까지도 그 보면서 되게 많이 우울해지더라고요. 웬만하면 우리 이제 싸우지 맙시다. 여튼간에 우리 모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좀 멀리 내다보고 이성적인 사고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갑자기 이게 되게 뜬금없는 얘기로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 아르헨티나 대사 인터뷰 한번 보면은 제가 무슨 말을 한 건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어쨌든 간에 아르헨티나 대사가 아르헨티나에는 한국의 이 첨단 기술이 요하는 자원들이 되게 풍부하다. 그래서 한국과 교류를 하면 좋겠다.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정말 우리와 되게 엮일 일이 많지 않은 나라이긴 하지만 정말 아르헨티나와 한국이 많은 교류와 협력을 기회가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아르헨티나의 생고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르헨티나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한국도 되게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되게 좋지가 않아요. 코로나 그쯤 때부터 모두가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다 또 전쟁까지 터져가지고 알게 모르게 조금씩 영향을 다 받고 있어서 씁쓸합니다. 지구는 점점 망가져가는데 지구인들이 싸울 때가 아니라 지구를 지켜도 모자랄 판에 지금 지구가 지금 종말이 올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환경 파괴가 너무 심하잖아요 지금. 근데 저도 도움은 안 되는 사람이겠지만 어쨌든 미래가 어떻게 될지 조금씩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Vamos a Argentina. 코너 속의 작은 코너 아르헨티나 레알? 전설의 미녀 배우 올리비아 하세가 아르헨티나 사람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저 몰랐어요 사실. 지금 봐도 너무 인형 같고 너무 예쁘고 와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두 번째, 빠밤. 아르헨티나가 UFO가 가장 많이 출몰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르헨티나에 외계인 페스티벌이라는 그 축제가 있다고 해요. 되게 궁금해요.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아르헨티나 레알? 세 번째, 아르헨티나가 정신과 의사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자살률이 낮은 걸까? 야옹이와 함께 떠나는 아르헨티나 여행. 네 번째, 빠밤. 아르헨티나가 공룡 화석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라고 해요. 공룡들이 참 살기 좋았을 것 같긴 해요. 아르헨티나 레알? 다섯 번째, 음식. 제가 아르헨티나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의 리뷰들을 좀 읽어본 적이 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음식이 진짜 맛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누가 이탈리아를 미식의 나라라고 하냐. 아르헨티나가 진짜 미식의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 아르헨티나 인구의 반 이상, 그러니까 한 65% 사람들이 이탈리아 출신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탈리아 셰프 DNA가 이런 식으로 다르게 또 증명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그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스페인계라고 해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이지만 백인이 많은 여기도 역사적인 이유도 좀 있는데 이것도 생략을 하죠.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가장 위대한 문화유산 역시나 이 아르헨티나 하면은 땅고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탱고를 세계적인 장르로 알려버린 전설의 뮤지션 피아졸라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죠. 근데 이 원래 이 피아졸라 탱고가 전통 탱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 피아졸라가 탱고계에서 좀 약간 살짝 뭐야 이단아 취급을 좀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세계인들이 피아졸라를 통해서 탱고에 입문을 하고 있죠. 저한테 제일 좋아하는 뮤지션이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쇼팽, 베토벤, 바흐. 아흐, 로렌 힐, 이온세, 그리고 피아졸라라고 고민 없이 답을 할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뭐 더 있겠지만 좋아하는 뮤지션을 떠올렸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 한 명이 피아졸라예요.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 출신이지만 부모님은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던 아르헨티나의 황금기 시절에 그 수백만 명의 이탈리아 사람들이 아르헨티나로 이주를 하거든요. 그 당시에 그 피아졸라 부모님도 그들 중에 하나였던 거죠. 이렇게 피아졸라가 아르헨티나 사람이지만 뿌리는 이탈리아이면서 태어나서 계속 쭉 아르헨티나에 이렇게 한 장소에 살았던 게 아니고 당연히 뭐 부에노스아이레스를 포함해서 뭐 뉴욕, 파리, 로마 이런 여러 나라의 다양한 지역에서 살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피아졸라 음악에는 뭐 음악에 대한 고민은 뭐 당연한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또 사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좀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해요. 피아졸라 음악에는 클래식, 재즈, 다른 전통음악 같은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이 섞여 있지만 결국에는 이 피아졸라 음악의 본질은 아르헨티나를 품고 있다.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피아졸라가 처음에 자기만의 탱고, 자기만의 장르를 시도했을 때 그 탱고계에서는 좀 외면을 받기도 했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아졸라의 음악이 피아졸라 탱고라는 하나의 장르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이 피아졸라의 그런 사연들이나 환경에 대해서 몰랐던 처음 피아졸라 음악을 접했을 때부터 그의 음악에 첫눈에 반해버렸고 또 호기심을 되게 많이 품게 되었었는데요. 뭐랄까 그런 이 피아졸라라는 사람의 다양한 환경, 경험, 사연을 품은 그의 음악과 삶에 왠지 모르게 저도 이단아로서 좀 남다르게 확 끌리고 되게 많이 공감이 되었던 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예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마녀사냥을 당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조금 떠오르네요. 원래 인간이 자기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새로운 무언가가 이렇게 등장을 했을 때 와 새롭다 재밌다 하고 끌리거나 아니면 이 모르는 걸 보니까 진짜 밟아 죽이려고 들거나 둘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경험상 저는 뭐 백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고 뭐 거기 그 사람들 중에 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렇게 화제를 시킬 수도 있었는데 되게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저를 진짜 완전 순수하게 루키들 놓고 이렇게 할 때는 웃음까지 해버렸잖아요. 저는 되게 내가 여우 같은 사람이면은 그거를 오히려 역이용해서 다른 프로모션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라가지고 못 견뎠던 것 같아요. 지금은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하긴 한 것 같거든요. 지금 일을 하거나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시대를 잘못 타가지고 지난 몇 년 동안에 지금은 손절했지만 옛 동료들 때문에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자기네 친구의 잘못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 옛날 막 악플들 막 모아가지고 얘는 네티즌들한테 이런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저를 완전 모함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공백기 동안에 그래서 나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앨범도 늦게 내게 된 거고 그 사이에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어 있고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지금 보상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뻔뻔하게 저를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뻔뻔하게 다니고 있어요. 사과도 안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괜히 이유 없이 저를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등장했을 때부터, 루키 때부터. 왠지 내가 뭐 이런 사람이라더라는 소문을 내 친구가 듣고 어디서 너 그 사람 알아? 이러면서 아니? 누구야? 그 사람 누구야? 근데 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있을 거예요. 호박씨들까지 마시고요. 할 말 있으면 저한테 직접 하세요. 제발. 물어보세요.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뒤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 아르헨티나 얘기하다가 갑자기 개인적인 정말 빡치는 순간들이 떠올라가지고 죄송합니다. 아무튼 간에 오늘 이렇게 라틴의 심장, 심장은 브라질인가요? 아르헨티나는 여기면 위인가? 위로 해야 되나요? 하여튼 위든 심장이든 없으면 죽는 거니까 둘 다 중요하니까요. 아무튼 뭐 아르헨티나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해봤는데요. 피아졸라 음악은 뭐든지 다 좋지만 제가 공연할 때도 커버를 많이 했었고 그냥 왠지 모르게 좀 다르지만 약간 내 마음 같아서 되게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이 곡을 마지막으로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노스베모스.
can show you. 마리아 탱고 마리아 델 나라반 마리아 노체 마리아 패션 파탄 마리아 델 아몰 데 부에노스 아이레스 show you.